요번 시간에는, 자, 거기 축적 변경 있죠? 축적 변경 있는데, 축적 변경이 지금 거의 10년 동안 계속 연방제로 나왔고요. 저번에 일전에다 뭐 기초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자, 그, 기간이나 날짜 있죠? 날짜. 요건에 대한 날짜.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또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모르는 얘기니까. 일단 축적 변경은, 임야도는 축척이, 자, 3천과 6천이에요. 그러니까 3천과 6천이니까 축척이 바뀌어봤자, 바뀌어봤자 큰 저희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등록이 전환되는 것은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바뀌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세금 받으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아,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 바꾸면 세금 받기가 땅값이 더 떨어지는데, 항상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뀌듯이 축척을 변경하는 것도 작은 쪽에서,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지적도는 6,000분의 1일 때는 어디까지가, 1,000분의 1까지가 면적이 1제곱미터죠? 500과 600으로 가야지만이 0점이래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싸져야지만이 세금 많이 거드니까. 축척을 변경하려면 지적도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자, 88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척 변경의 의의. 자,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작은 축척을 어디로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축척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자, 축척은 이렇게 뭐예요? 작은 축척, 큰 축척 가는데, 뭐 예컨대 만약에,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뭐예요? 예컨대, 자, 이거, 이 학원 같은데, 뭐 학원 그, 이 교실이, 만약에 뭐예요? 가로가 만약에 20m예요. 예컨대 세로가 30m입니다. 자, 그러면 20m, 30m는 우리가 도면은 항상 우리가 지적도로 보면 지적도에는 항상 40cm와 30cm로 그려요. 얼마? 이렇게 40cm. 가로 40cm, 세로 뭐래요? 30cm.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2m라고 하는 실제 거리를 무엇으로 센치로 뭐예요? 국민들이 눈에 도면을 뭐예요? 편하게 볼수 있도록 센치로 바꿔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축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요. 만약에 1,000분의 1이다. 이 축척. 그러면 축척이라고 하는 건 축척이죠? 축척은 뭐예요? 축자니까 축소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축소시킨다는 거죠. 축자. 그러니까 축소. 1,000분의 1을 축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20m는 1m는 뭐예요? 1m는 1,000cm예요. 자, 아, 1m는 100cm입니다. 100cm. 100cm죠? 100cm이기 때문에 우리가 20m는 뭐예요? 20m는 2,000cm입니다. 2,000cm예요. 자, 그러면 2,000cm를, 자, 2,000cm죠? 그러면 이걸 1,000분의 1로 줄이면 뭐예요? 1,000분의 1 줄이죠? 그럼 여기 2cm예요. 30m는 뭐예요? 3cm입니다. 요만큼의 그림을 그린다. 요만큼이에요. 근데,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렇게 작은 축척으로는, 여러분 거기, 자, 89쪽에 보면 실체적 요건에서 잦은 토지 이동에 의해서 일필지 규모,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수축적으로는 지적 측량의 성과의 결정이나 이동에 따른 정리가 뭐예요? 곤란하다는 게 이동에 따른 숫자,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규모가 작으니까 만약에, 자, 뭐가, 이 집원이 100에서 뭐예요? 200으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전에서 뭐예요? 대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이동이 생기면 규모가 작으니까 이 안에서 정리하기가 뭐예요? 고치기가 불편하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어디로 대축적으로 만약에 500분의 1로 바꾸면 자, 5,4,20이죠? 이게 이제 2cm가 아니라 몇 cm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4cm로 갈수 있고 자, 5,6,30 그러니까 6cm로 가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 갖고 여기서 크게 그리면 고치기가 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1번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집원 부여조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이 있다. 아니죠. 예컨대, 자, 예컨대 뭐예요? 자, 여기, 자,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예, 옥산이라고 하는, 자, 시골 집원 부여 지역이에요. 옥산이니까 축척이 다 얼마예요? 예컨대 만약에 다 시골 마을이니까 1200분의 1이에요. 근데 하나가 2400분의 1이에요. 그 같은 옥산이라는 집원 부여 지역에 뭐예요? 축척이 서로 틀리면 안 되죠. 이걸 뭐로 바꿔줘야 돼요? 이 1200분의 1로 바꿔줘야 돼요. 그 얘기. 자, 그 밖에 지적 공부로 관리해서 필요한 경우,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충청남도 연기구는 뭐예요? 예, 농촌 지역이니까 1200분의 1이에요.
이게 세종시가 됐어요. 500분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절차적 요건, 그래서 일단 축척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뭐가 되면 축척이 변경된다. 이 축척 변경은 기본적으로 절대, 자, 지적도에서만 하지 어디 임야대에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부터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절차적 요건이 중요한데 토지소유 작년 시험에 나왔죠? 토지 소유자 사항, 그러니까 뭐예요? 토지 소유자 3분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동의가 필요하고, 축적 변경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뭘 받아야 된다고? 예,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반지축적 좀 외우라 그랬어요. 뭐를 외우자고? 반지축적 좀 외우자 그랬어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뭐가 필요하다고? 예, 승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오기. 자, 축적 변경의 절차적 요건 중에 3분의 동의.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절차는 뭐예요? 절차는, 자,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거기, 97페이지에 토지동 신청의 특례 있죠? 특례. 도시개발사업의 특례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례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특례라고 하는 것은, 자, 예컨대, 그, 충청도 연기군이, 이렇게 충청남도 연기군이 있죠? 이 충청남도 연기군이, 이 연기군이네, 이 시골 마을이, 뭐가 됐어요? 세종시가 됐어요. 그 종전 지목이 뭐예요? 전답이었죠? 전답이었는데. 자, 무슨 개발? 도시 개발 뭐예요? 도시 개발 사업, 이 사업 지역이에요. 이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 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연기군이 세종시가 되니까, 이 개발 사업에 의해서 뭐예요?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도. 그럼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이 사업 시행자가, 누가? 사업 뭐라고? 예,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 시행자가, 자, 이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뭐예요? 착수 변경 완료 뭘 해야 돼요? 이 사업 시행자가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신고해야 된다. 그 날짜가 며칠이라는 게, 이게 15일. 자,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 신고하느냐, 앉죠. 그러면, 우리가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소관청에 신고를 해, 소관청에.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시도지사가 나왔다면 뭐예요? 머릿속에 항상 반지축적 외우라 그랬죠? 시도지사가 나왔는데 반지축적,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게 아니라,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아니라 뭐라고? 소관청이다. 앉죠. 그러면, 자, 토지동이 생겼죠? 왜? 전답이 다 대로 바뀌니까. 그럼 토지도 생기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사업 누가? 사업 시행자만이. 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예요? 이 토지동을 소관청에 신청을 해요. 절대 누가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말라는 게 왜? 이 도시개발, 이 개발 사업 쪽에서 예컨대 여기, 자, 이, 만약에 뭐예요? 충청남이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연기군의 전답을 갖고 있는 예컨대 한 15만 명령이 되는 토지 소유자가 개개인이 뭐예요? 내 땅 토지 이동이 생겼으니까 자 답을 대로 고쳐달라 면적이 바뀌었다 면적도 고쳐달라 자 이렇게 뭐예요? 15만 명이 그 세종시청에 줄 서 갖고 신청하기는 너무 가혹하다는 게 그러니까 자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누구만이 하라는 얘기니까 사업 시행자만 신청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있다는 게 예외가. 그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환지를 수반해요. 환지. 자, 여러분 나중에 공법 이제 배우다면 환지라는 개념을 이제 자, 이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환지를 수반하면 환지 수반하면 완료 신고. 이렇게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뭐까지 토지 이동까지 뭐예요?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만이 하는데 만약에 이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했어요. 파산. 예, 파산했으니까 도망다니 바쁘죠? 그러면 입주예정자와 예정자 자 주택 시공 보증죠? 보증이 있죠? 보증 시공은 뭐예요? 보증자 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 시공 보증자가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97쪽에 자 의 나오죠? 개발사업 의
자, 그래서 개발 사업이 있을 때는, 자, 토지동이 생겼을 때, 누가, 그 토지 생겼을 때 사업 시행자가 동그라미 치고, 소관청이 뭐 한다는 게, 신청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도시개발사업에 신고 나왔죠, 신고. 그래서 그 날짜 며칠, 15일 동그라미 치고, 사업 시행자가 15일, 첫째 줄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15일 동그라미, 소관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자, 거기 대상, 신청 대상 지역에 환지를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토지동까지 뭐예요? 신청할 필요 가름한다 써 있죠? 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 쌍가루 3번 사업 시행자의 토지동 신청 그래서 자,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지역에 각종 토지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이동이 필요할 때는 그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그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 소관청에. 예,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 넘겨 보시면 거기 98페이지 98페이지.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동그라미 치고, 이 파산을 뭐예요? 파산을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그 주택 시공 보증자. 시공을 보증하자. 시공 보증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입주예정자 동그라미 치고. 자, 예외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시기. 그래서 출치세요. 거기 1번.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에, 자, 토지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됐을 때 토지동이 있는 걸로 본다.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라고 준공할 때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두자. 응? 그렇게 해두시고 자 대인청원 다음에 보시고 넘기세요. 이 101페이지 뭐예요? 지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 지적 정리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토지동이 생기면 뭐예요?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죠? 예, 그걸 우리가 뭐예요? 예, 지적을 정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토지동이 생기면 뭐 한다고? 지적을 정리한다 이게요. 자, 토지동이 생기면 지정을 정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지적 공부의 정리의 의의를 보면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의 사항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좌표는 뭐예요? 토지동에 의해서 실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뭐 하는 거이고? 일치시키는 것이다. 아니죠. 그 정리를 두 가지로 본다. 아니죠. 하나는 뭐라고? 등기부와 대장을 뭐 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자, 등기법에 대장 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뀐 걸 통지해서 고치는 사항하고 소유자 정리죠?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앞에인지 뭐예요? 토지 표시가 바뀐 거에 대해서 이동은 앞에 4장에서 살펴봤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지적 공부의 정리 대상과 방법. 그래서, 자, 그거 넘겨보시면. 거기 102페이지. 자, 지적 공부의 정리 방법. 그래서 1번 줄 치세요. 뭐라고? 지적 소관청은 토지이동이 있을 때는 토지이동 결의서를. 소유권에 관한 변동사항에 정리할 때는 소유자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대장상. 예, 소유권자가 뭐예요? 충청도 100. 다, 면적 얼마? 500제곱미터예요. 예, 소유자가 갑이다.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예, 소유권자가 갑이다.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셨어요. 자, 이렇게 갑이 뭐 하시면, 갑이 사망하셔갖고, 을이란 자식이 부동산 팔아먹으려고, 자, 을이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자,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부상에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부동산 하나고. 자, 이번 뭐예요? 대장 첨부하니까 이 대장, 자, 등기부도 100, 다 면적 500이고.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을이다. 그죠? 자, 소유권이 바뀌었죠? 자, 을로 바뀌었으니까, 대장 소관청으로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통지해요. 그 소유권 보존사에서 소유권이 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죠? 그럼 얘가 이제 왜 보존등기하냐면 땅 팔아먹는 거예요. 2번 뭐라고? 이전등기 해요. 자, 그러면 또 바뀌었다니까 또 보내줘요. 소유권 변동 사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의해서 병이다. 이게.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등기부가 있는 대장의 소유권 사항은 등기 완료 통지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정리해요. 그때 정리할 때 항상 기본적으로 뭘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예, 정리 뭐예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권자 병이 답에다가 인허가 와서 집을 줬어요. 그럼 이제 지목이 대로 바뀌죠? 이제 토지동이 생겼어요.
지목 변경 사유가 생기면 60일의 의무가 정해지죠? 토지 이동을 신청합니다. 토지 이동을 신청하면 이렇게 지목이 바뀌었다고 토지 이동을 신청하면 무슨 결의서를? 토지 이동 뭐요?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토지 이동 신청서 갖고 바로 고치다 실수하게 되면 자 실수하게 되면 뭐요? 잘못되게 되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정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결의서를? 토지동 결의서를 작성해요.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죠? 소유권의 변경 사실 통지에서 소유자 정리할 때는 토지동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거 말도 안 되고.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 토지 표시가 바뀌면 뭐예요? 토지동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출치입니다. 뭐라고? 지적 소관청이 토지동에 있을 때는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토지 소유자 변동에 따른 공부를 정리할 때는 뭐예요? 무슨 결의서를?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뭐예요? 작성한다. 자, 거기. 쌍가로사 한번 별표하시고, 작년에 시험 문제에, 자, 비슷한 지문이 나왔죠? 예, 뭐가 나왔는데, 지적소관청은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경계면 좌표를 토지 등이 생기면, 신청받아 결정하는데, 신청했으면 직권을 한다 그랬죠? 이게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자,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어디에다가, 자기 땅 답에다가 뭐예요? 집을 짓고, 자, 대로 바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니까. 이 사람은 내심 뭐예요? 모로 세금 내려고, 답으로 세금 내려고 9월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자기 관내에, 자,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달라졌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사항을, 현황을 뭐예요? 현황을 뭐하는, 이 조사하는 뭐예요? 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토지 이동 정리, 자,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이렇게 토지등 현황계획서를 수립해서 자,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부 들고 조사로 다녀요. 이 조사로 다녀갖고 이제 뭐예요? 다니다가 장부에는 뭐라고? 답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네, 건물이 보여요. 그러면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답을 뭐예요? 자, 대라고 칩니다. 그래서 조사서 작성하고 뭐예요? 자, 토지 이동 결의서 작성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적을 정리합니다. 정리한다는 줄. 자, 그래서 정리해놓고 누구한테 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직권했으니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절차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넘겨보시면 104페이지 있죠? 104페이지에. 자, 니은의 그 얘기죠? 뭐라고? 위에 이제 요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면서,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예,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읍면동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 요게 이제 가로 집어넣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위 경우 소관청은 토지동 현황소를 직권호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토지의 지번지목 경계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동 계획, 정리, 자,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거기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뭐라고 읍면동별로 수립한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가로 집어넣기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시도가 아니에요. 시군구에 시군구. 자,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자, 105페이지 거기 소유권 정리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소유권 정리를 별표하시고. 소유권 정리는 그렇게, 자, 1번, 자, 10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세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 정보, 다 읽을 거 없어요. 그냥 등기부가 관단죠. 이는 대장과 등기부에 이원화된 우리나라 현재 체계에서 이원화 제도의 공시 내용을 일치하기 위해서 대장과 토지등기부의 토지표시의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지만 소유권은 등기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시간에 그랬죠? 소등심에 뭘 찍자? 지장을 찍자. 소등심에 지장 찍자. 소유권은 등기부가 중심이고 토지표시는 대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쌍가리 1번 왜 소유권 변동사에 관한 등기관리 통지에서 소유권을 정리할 때 자,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의 기차 여기 줄 쳐보, 두 번째 줄 줄 쳐보세요.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표시가 공부와 부합하지 않냐 할 때는 그 등기관리 통지서 등에 따라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그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한다. 즉,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불법 통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소유권이 뭐예요? 자, 누가 갑이란 사람 있죠? 예컨대 여기도 갑이에요. 여기도 갑이란. 이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에다 인허가 받아서 답을 대로 고쳤어요. 그 갑이 대로 고쳤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이 대로 고쳐야 되는데, 본인이 소관청이 촉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 누가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서 뒷면에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하는데 대장은 대로 바뀌었죠? 그 등기관은 이 등기를 받았을 때, 자, 등기소에서 뭐예요? 답으로 됐으니까 뭐가 이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그 절대 뭐예요?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등기 받으면 안 돼요. 각하야 돼. 네 뭐부터 하라는 얘기니까 이 답을 대로부터 고쳐라는 거죠. 그때 각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등기를 받아줬어요. 이전 등기를 받아줬다는 거죠. 그 이전 등기 받았으면 소관청에서 뭐예요 이제? 예, 대장 소관청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주죠? 그 얘기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자 다시 읽어보면 위에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관한 완료 통지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관청은 등기부에 기재된 표시가 공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 아니죠. 일치 않을 때는 그 완료 통지에 따라 정령지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소유권 정리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 못 해주겠다. 이거 정리 못 해주겠다. 그 뜻을 관할 등기 통제한다. 그 뜻을 관할 등기에서 통제한다. 관할 등기에서 통제한다는 게 우리는 대인데 니네는 답이다. 우리는 소유권 정리 못 해주겠으니까 니네 뭐부터 고쳐라는 게 이거. 답부터 대로 고쳐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불부합, 이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한다. 아니 이게 불부합 통지다. 아니 이게 불부합 통지.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라고 한다. 그럼 이 불법 통지를 받은 뭐예요? 소관청에는 자, 을아 너 와서 이거 고쳐라는 얘기죠. 안 하면 우리가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고친 다음에 보내줘서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자, 물론 이제 쌍가립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대한 정지는 자, 공무원도 놀지 않고 뭐예요? 자, 뭐하고 필요하고 인정할 때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를 열람하고. 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긴 해. 뭐,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했을 때는, 자, 등기부에 따라 직권 정리하거나 등기부 갖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인한테 부합에 필요한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요구 못한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 자, 물론 이번 업무에 관련된 건맨 끝에 무료라고 동그라미 써요, 이건.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관련돼서 열람하고 공개를 보는 것은 무료다는 얘기.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아까 거기 106페이지에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정리 나오죠? 신규등록지의 소유자 소유권 정리, 신규등록의 소유권 정리 나오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신규등록의 소유권은 직권, 신규등록 소유자는 뭐라고? 소관청이 직권, 소관청이 직권. 자, 신규등록의 뭐예요? 소유권은 소관청이 직권. 작년에 나왔던 신문이 시험이죠? 자, 줄 치세요.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뭐예요? 조사 등록한다. 응? 소관청이 그래서 신규등록 동그라미 소유자 동그라미 신규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의 직권이다 아니게요. 응? 그렇게 보자. 자, 그다음 107에 보면 등록사항의 정정이에요. 뭐라고? 등록사항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사항을 정정한다.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얘기다. 등록사항을 정정은 두 가지로 구별해 볼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다.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뭐예요? 직권에 의한 직권 정정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 신청이에요. 네, 소유자 신청이다. 하나는 직권 정정이고 하나는 뭐예요? 소유자 신청에 관한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소유자 신청이다. 그러면 일단 직권 정정, 자, 직권 정정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하나는 뭐예요? 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뭐예요? 등록된 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뭐예요? 등록된 경계가 예, 경계가 뭐예요? 경계의 위치가 뭐예요? 잘못 자 면적에 증거 없이 위치만 잘못 등록된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자 거기 여러분 거기 107페이지에 이 쌍가리번 직권 정정 있죠? 자 거기 그 동그라미 이번에 줄 치세요. 뭐라고? 지적 자 거기 107페이지입니다. 직권 정정의 대상 2번 줄 치세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증가 없이 경계에 치만 잘못 등록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렇게 자 어떤 하나의 필지가 이 도면상에 등록이 됐는데 이 하나의 땅이 등록됐는데 위치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위치가 잘못돼서 어느 방향으로 북동 방향으로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뭐예요? 북동방 위치가 옮겨졌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면적이 증가는 없고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등록돼 이렇게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자 필지가 자 면적에 무엇이 면적의 증감 없이 증가나 감소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자 이렇게 경계 위치만 잘못 뭐가 됐다는 게 잘못 등록이 됐다.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됐다.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뭐가 없다는 게 면적이 증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면적이 증감 없이 뭐만 경계 위치만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면적의 위치만 바뀐 거죠? 이걸 직권할 수 있다니까. 물론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직권으로 뭐예요? 정쟁이 가능하다. 이게 직권으로 못 한다는 게 소유자 신청. 왜냐면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기면 이렇게 틀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만큼이 이 토지 소유자는 이만큼이 뭐예요? 면적이 감소가 되죠. 이거는 직권이 안 돼요. 이건 소유자 신청이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가 없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동그라미 몇 번에 자, 6번 얘기입니다. 6번에 줄쳐보시면 거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정정을 요하는 경우에요. 한마디로 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지적측량이 지적측량이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 측량이 잘못된 경우는 잘못이라는 단어를 보고 잘못됐으니까 직권으로 고쳐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측량이 잘못됐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면 지적 측량이 적당하냐 아니면 부적당하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적부예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 이 적부 심사에 의한 어디에서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의결 뭐예요? 의결 결과로 뭐예요? 결과로 정정해야지 무조건 뭐라고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무조건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이죠. 여러분 거기 직권 정정 대상 1번부터 1번의 맨 끝에 다르게 2번에 잘못 이렇게 써 있죠? 물론 3번은 잘안 나오고 4번도 잘못 다르게. 그러니까 잘못이란 단어하고 다르게 됐으니까 고친다 해서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한번 호기를 부린 거예요. 측량이 잘못된 경우 절대 함부로 고치면 안 되고 적부심사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자, 이건 직권정정이 직권정정은 측량이 잘못돼서 직권정정하는 게 아니라 자, 적부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부심사를 절차를 거쳐서 직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보시고 그다음에 그 넘겨 보시면 어디에 자, 108페이지 자, 거기 소유자의 신청에 한 정정 그랬죠? 그래서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겼어요. 뭐라고? 인적 경계에 뭐예요? 변경이 생겼다. 그럼 인적 경계에 변경이 생겼다는 건 면적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면적에 증감이 있다. 면적에 증감이 있다. 그럼 이렇게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뭐예요? 증감이 있으면 이건 직권하면 안 돼요. 항상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자, 뭐가 필요하다? 인접 소유자의 자,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인접 소유자의 뭐가 필요하다고? 승낙서나 뭐가 필요하다? 판결서가 필요하다.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8페이지에 거기 쌍가리번 경계 변경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에 의해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될 때그 정정은 인접 소유자의 뭐라고 승낙서나 판결서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물론 100급 폐지의 소유권에 관한 정정, 쌍가 1번 등기된 토지 소유자의 정정은 항상 등기부가 간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등기부 없이 미등기 상태인데 대장은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 대정의 소유권 사항을 처음부터 명백히 잘못 등록됐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에 정정을 신청할 경우에 등록사항이 뭐예요?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거기에 출치세요. 뭐하고?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갖고 정정한다.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갖고 정정한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거기, 자, 지적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 나오죠? 통지하고, 자, 촉탁이 나와요. 이 통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아까 얘기했죠? 자, 몰래 집쳐놓고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몰래 집쳐놓고, 자, 대라고 하지 않고 답으로 세금 내려고, 자,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토지 등 현황 조사 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서, 직권으로 뭐 조사해서 답을 대로 고쳤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을한테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위가 우리가 지적정리 통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게, 거기 111페이지 그 통지의 절차,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별표하세요. 쌍가라서 한번 별표하시고. 그래서 거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들이 필요하다는 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가 있으니까, 뭐예요? 토지 표시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고? 변경 등기가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변경 필요하다. 그래. 자, 대로 고치고 촉탁해서 이걸 대로 고쳤죠? 그래서 대로 고친 다음에 등기소에서 뭘 보내왔어요? 등기 완료. 변경 등기 마치는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보내면 이 통지서를 뭐한 날부터? 예, 접수받는 날부터. 그죠? 접수. 그래서 이렇게 접수받는 날부터 당연히 뭐예요? 접수니까. 자, 이렇게 접수니까, 이렇게 접수, 이제 내려갔죠?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며칠이라고. 15일이다. 그래서 여기 15일 써있죠? 예, 접수 15일. 접수 15일. 그, 외우셔야 돼요. 올해 나옵니다. 올해 나오니까 접수 15일. 그 다음에, 자, 토지 표시에 대한, 토지 표시에 대한 뭐가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죠? 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이죠?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에요. 이게 7일이다. 외웁니다, 이거.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등록하니까 7일이고, 기억이니까. 접수하니까 15일이고. 요, 자, 그 기간이 중요해요. 통지 기간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자, 통지받을 주소를 알, 거소를 알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동그라미 시도가 아니에요. 시군구 공보예요. 자, 왜? 시군구 공보. 공보가 나오죠? 공보. 공보는 기억이니까. 예, 기억 앞에는 시, 군 구가 와야 돼. 구가 구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예요. 시군구 공부에 자 뭐한다는 게요. 가름함 저기 통자 공부에 공부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는 게 통지한 걸로 보겠다는 게자 그다음 등기촉탁 별표하시고 자 그랬죠. 등기세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한다 그랬고 표시가 바뀌면 촉탁한다 그랬죠. 네, 촉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지 항상 나오면 촉탁 사유가 뭐예요? 촉탁 사유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아닌 거. 예, 촉탁 사유 아닌 거. 자, 그래서 신규 등록 있죠? 이게 답이라 그랬어요. 왜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드는 곳이지 등기부가 없다. 그래서 촉탁 사유가 아닌 거. 뭐가 없다고? 등기부 없다는 게 등기부. 그러니까 고칠 게 없다는 게요. 촉탁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111페이지 그 쌍가리 2번 등기 촉탁 필요한 경우 그래서 1번에 뭐는 제외된다고 이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게 중요해요.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자, 이건 꼭 신규 등록 꼭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 촉탁은 뭘 촉탁한다 그랬어요? 표지부 고치라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자 표시 변경을 촉탁한다 그랬죠?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는 게 표시 변경 등기. 그 부동산 표시 변경 자 촉탁한다는데. 여기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완료 통지에서 소유자 정리하죠? 소유자 소유권 정리하죠? 예, 소유자 소유권 정리. 이 소유권 정리는 이것도 뭐예요? 이건 부동산 표시가 아니니까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촉닥 사유가 아니니까, 촉닥 사유가 아닌 것 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신계공동. 하나는 뭐라고? 수혜자정리. 그렇게. 자,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두 가지만. 올해 시험에 이거 촉닥 사유가 아닌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여기 촉닥까지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